사실은 액비를 옮기려고 양파 주머니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은 부직포를 바깥에 싸서 했던 거 뭐 여러 가지들을 해봐도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이 플라스틱 바구니에 집어넣고 털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그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10년 정도 묵은 아로니아 액비입니다. 아로니아를 물과 구스토와 함께 두었더니 이렇게 곰팡이가 왔고 이렇게 아로니아 액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로니아 액비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의 원액을 만들면서 아로니아 원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액비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로니아 액비가 거의 식초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식초가 시큼한 게 뭐 별 맛 다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식초 냄새가 납니다. 식초 냄새. 지금 색깔도 보면 붉은 색깔로 보이는 게 아로니아 액즉 즙을 짜놓은 것 같은 그렇게 됩니다. 아로니아 액기스 원액은 거의 이동을 했고 지금 내용물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용물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로니아 원가입니다. 원가가 지금도 이게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원가가 그대로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우려내서 아로니아 액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원두를 옮깁니다. 원액 액비 끓여놨던 것을 이동합니다. 끓여놨던 것은 안챙이가 전혀 없고 이거는 물만 있으니까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통입니다. 아홉 번째 통. 예, 이동하겠습니다. 11번째 통. 은행 액기입니다. 은행 껍질과 호두 껍질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들을 모아서 통에서 우리는 것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천매암 찌꺼기를 사과나무밭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